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 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SY 스틸텍 재건 관련된 종목이죠.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연일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을 하고 있다,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몸부림을 피는 것은 뭐예요? 종전이 곧 다가왔는데,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고, 만약에 뭐 이게 러시아 땅인데, 러시아가 요만큼 먹었어. 요만큼 먹었으니까 이거를 포기하고 종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 요만큼을 또 먹었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종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땅 니들한테 줄 테니까 이땅 우리한테 줘.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, 협상용으로서 진행을 한게 아닌가라고 하는데, 일단 뭐 허를 찔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. 굉장히 좀 과감한 공격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, 뭐 어찌되었든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확전이 된다라는 것은 좋은 거는 아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요 정도까지 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, 이제 뭔가 협상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마지막 우리나라도 뭐예요? 그 38선 긋기 전에 고지전이라는 곳을 탈환해서 조금이라도 땅을 넓히기 위해서 미친 듯이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. 그것과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재건이든 종전이든 뭐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랑 지금 오늘 보니까 전국 조사가 1% 정도 차이더라고요. 물론 이제 해리스가 1% 더 많기는 한데, 이 정도는 언제든지 사건 하나로 확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오차 범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나마 조금 큰 의미를 좀 찾는다라고 했을 때에는, 해리스가 등판을 하고 나서 트럼프가 한 번도 역전을 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. 물론 우리는 기존의 바이든 정책을 이어가는 해리스, 물론 이제 바이든보다 더 갈지 덜 갈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트럼프는 아니죠. 트럼프의 정책이랑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뭐 해리스가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서로 지치고 힘들면은 종전하겠죠. 자, 뭐 어찌되었든 간에 얘가 떨어지는 구간 라인에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. 물론 여기 라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한번 반등 나올 때이 구간에서 2분의 1 정리했고, 눌리는 구간을 놓고 보고 있습니다. 이거 마음 같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들어간다?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, 저라면은 차라리 갖고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밀리면 아래 구간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혹시라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갖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얘가 만약에 올라와서 여기서 또 저항받고 밀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그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.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? 올라가고 눌림받고 올라갔는데 여기서 돌파를 못 해주고 밀린다. 뭐예요? 쌍봉이 될 가능성 있죠?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,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돌파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좀더 지켜보겠다. 물론 내가 여기까지 밀려서 내가 추가적으로 또 접근을 했고 반등이 나오면 여기 구간에서 뭐 한다? 다시 2분의 1 물량 정리하고 나머지 물량만 지켜본다 라는 관점이에요. 그런 시나리오 계속해서 유지하겠습니다. 저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식 채널은 다른 데처럼 하루에도 막 수십 개의 뉴스와 100개 정도의 뉴스를 이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.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요, 오늘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것들, 내가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겠다는 것들만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 뭐 나도 어떤 채널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그냥 하루에 막 100개 이상의 이런 뉴스들이 나오더라. 그래서 너무 정신없고 힘들더라.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희 허브경제TV는요. 오늘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섹터라든지 재료들만, 그 다음에 내가 적어도 이건 알고 있으면은 이 시장에서는 소외되지 않을 거야 하는 정도, 그 정도만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, 공식 채널은 무조건 들어와 있는 게 좋을 것 같고, 여러분 채널에 입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죠. 요거대로 하면 되겠고요. 한번 들어와 놓으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?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유지가 가능합니다. 더군다나 공식 채널 입장에는 오시면 저희 무료 체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요거 링크 클릭해 주시면 돼요. 그동안은 저희가 쭉 해왔던 무료 체험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으니까 요것도 신청해 주세요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